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나왔냐면요. 스킨답서스 번식하는 법을 좀 알아보려고요. 일단은 스킨답서스 생장점을 잘라와서 뿌리를 내리는 법, 뿌리를 내리고 나서 심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스킨답서스인데요. 이곳에서 모세의 가지를 채취를 합니다. 스킨답서스가 아주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서 생장점 부분을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길지만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좀 이것도 가지가 좀 튼튼한 걸로 이쪽에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가지가 튼튼한 걸로 잘라줍니다. 생장점 부분을 잘라줘요. 그럼 여기서 뿌리가 나온답니다. 생장점 부분. 그리고 여기도 너무 늘어져가지고 좀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이런 거 정리를 해줍니다.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요. 모수의 가지를 취해서 이제 병에다 꼽아줘요. 여기다 병에다가 꼽아줘요. 짧은 건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고, 이것도 꼽아줍니다. 이것 좀 나뭇잎을 잘라준 다음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물에 수경재배를 해놓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달 후나 두달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달 후에 이렇게 뿌리가 내린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이 뿌리가 내린 걸 오늘은요, 제가 삽목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그래요. 세 개의 화분에다가 짜르르 심어주겠습니다. 이 화분에다가는 거의 제가 요즘 이제 마사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상토로 흙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상토 흙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 위주로, 이거 다 뿌리가 내렸잖아요. 뿌리가 내린 거 위주로 심어줍니다. 두 개씩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어줍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심었습니다. 이것도 심어줍니다. 심어줘요. 이것도 흙을 넣어서 심어줍니다. 애육식물이 아니고 스킨답서스는 간엽 식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만 조심해서 주면 물이 완벽하게 말랐을 때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6개의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3개의 화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심어 놓은 거또 이제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으면 될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법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스킨답서스를 모세의 가지를 절취해서 병에다 저렇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스킨답서스 뭐 키우는 법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양지보다는 반음지 식물이고요. 요거는 아주 탁월한 공기 정화 기능이 있죠. 부엌에다 두면 일산화탄소를 흡수를 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하고, 이렇게 물을 줄 때는요, 이렇게 흙을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이나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흙이 다 말랐을 때 이건 흠뻑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간엽 식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샤워기에다가 흠뻑 그냥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살균제, 요즘 EM액이 핫 이슈가 되고 있죠. EM액이 그 미생물로 이루어진 아주 살균이 강한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죠. EM용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애용하는 식초 물 뿌려주셔도 되고, 또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친환경 살균제 같은 거 있으면 살균제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끔 살균제를 뿌려주셔야 돼요. 이제 봄이고 여름이 되면 병충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키우는 법은 그 물주기만 주의하시면, 요거는 이제 가끔 이렇게 건조할 때 분무기로 물 뿌려주시고 그러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스킨답서스예요. 아주 저희도 저쪽에 크게 관리하지 않는데도 아주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조그만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 요것들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스킨답서스 번식하는 법을 알아보고요. 이게 이제 외국 말로는 머니 플랜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식하는 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힘차고 상큼한 월요일로 한 주를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